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이왕 쓰는 거 재난기본소득으로 또 지역화폐를 꺼내든 소비자들이 요새 부쩍 많아졌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꽃가게는 특히나 생계 위협을 받는 업종이란 하소연이 전국적으로 쏟아지던 지난 석 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 꽃집은 4월 중순경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해 요새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지역 화폐 덕분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 매장 기준으로 보면 50%가 지금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하시고 계세요. 엄청 많이 됐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던 경기가 정말 그 피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는 거라고 할까? 화성시에서 그 지역화폐 이벤트로 해가지고 20만 원 충전하면 10만 원 이렇게 이벤트로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충전을 했고,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통경기도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평일 대낮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문을 열면서도 적자이던 때를 지나 이제는 몰려드는 손님에 조금씩 웃음을 찾습니다. 지역카페 쓰시는 분들이 실제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한 60%, 70%는 된다고 봐야 돼요.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나오셔요. 이렇게 지역 화폐로 결제하려는 손님이 크게 늘다 보니 자체적으로 지역 화폐 추가 5% 할인 행사를 하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묻는 사람이 많아서 몰라서 안 올까 봐 재난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사용처 자체 홍보 피켓을 손수 만들어 내건 곳도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죠? 많이 물어보시니까 가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니까 우선 써놓는 게 그분들도 지나가시다가도 아 여기도 되는구나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 취지를 알고 일부러 시장을 찾아 지갑을 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을 일부러 시간 내서 예, 오게 되었습니다. 카드 쓰려고요. 근데 막상 이제 받고 나니까 저희 생활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온라인에선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쓰는 사람도 상인 매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범시민적인 재난 극복 대책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며 코로나19로 기죽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